이번에는 리스트의 다양한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영어로 length잖아요. L-E-N-G-T-H, length잖아요. 그 앞에 세 글자를 따서 L-E-N 하고 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 리스트 이름을 넣어주면요. spending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 리스트의 길이가 출력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Shift Enter. 네. 지금 스펜딩에 있는 리스트는 길이가 6이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명령어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리스트 이름을 쓴 다음에 점 있죠? 점을 쓰시고 어펜드 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해 주신 다음에 추가할 데이터를 이 괄호 안에다가 써 주시면 돼요. 제가 실습을 위해서 여기 food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좋아하는 순서대로 저장된 음식 리스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 Ctrl C 하셔서요. 밑에 Ctrl V 붙여 넣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감자칩을 추가하려고 해요. 이 리스트에다가 감자칩을 추가하는 거니까요. 요 명령어 형식 그대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맨 처음에 리스트 이름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food. 그 다음 append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자, 감자칩은 문자니까 요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감자칩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잘 추가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food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hift Enter. 네, 그러니까 여기 감자칩이 잘 추가된 게 보이시죠? 동일하게 이 뒤에다가 카레 한번 붙여볼까요? 카레. food. append 한 다음에 카레 하면 되겠죠? print food 해서 잘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네, 결과를 보니 카레가 잘 추가가 되었네요. 이렇게 append는요, 리스트 뒤에 데이터를 계속해서 붙이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번에는 빈 리스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빈 리스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이 파이썬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해야 할 일을 저장하는 리스트로 to-do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to 한 다음에 언더바 to 대괄호 열고 닫고 안에 아무런 원소도 넣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빈 리스트예요. 리스트의 형식은 갖고 있지만 안에 데이터가 없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print to do 한번 해볼까요? shift enter. 네, 아무런 데이터도 출력되지 않죠? 비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새로운 원소를 하나 넣어 봅시다. to underbar to 점 append 해야 할 일로 파이썬 공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빈 리스트를 만들고 이두 번째 줄에서는요 파이썬 공부라는 내용을 이 리스트에다가 추가하겠죠? 한번 실행해 봅시다. Shift Enter. 네,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잘 출력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해야 할 일을 입력받아서 투두에 한번 저장을 해봅시다. 여러분, 입력받는 거 이제 너무 잘 아시죠? input 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입력하세요. 자, 근데 이 입력받은 데이터를 어디엔가 저장해야 되겠죠? 어떤 변수에다가. 그래서 task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이렇게 할게요. 해야 할 일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int로 감싸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to도에 추가해라. 뭐를? 입력받은 task를. 그 다음 print to도 이렇게 되겠죠? 자, shift enter. 해야 할 일을 입력을 해볼까요? 뭐, 책 읽기 해봅시다. 책 읽기. 엔터를 치면 파이썬 공부 책 읽기가 잘 출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태스크랑 여기 태스크랑 동일하죠? 그리고 이 태스크에는 인풋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세 줄을 두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실 때는 이렇게
제가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변수를 쓰기도 하는데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해야 할 일, 책 읽기 말고 장 보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잘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슬라이싱 한번 해볼게요. 이 슬라이싱은요, 얇게 썰다라는 의미잖아요. 리스트가 굉장히 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소만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인덱스 안에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적어주면 돼요. 무엇을 기점으로? 이 콜론을 기점으로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물결 표시를 많이 해요. 파이썬의 리스트 슬라이싱에서는 물결 대신에 이렇게 콜론을 쓰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3까지.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레인지에서도 배웠던 건데요. A부터 B까지라고 했을 때이 B는 포함되지 않고요. B-1까지만 포함하는 개념, 이미 접했던 개념이죠. 리스트 슬라이싱도 동일합니다. 0콜론 3 하면은 인덱스 0부터 3까지라고 작성은 한 거지만 실제로는요. 인덱스 0부터 2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요렇게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네, 역시 제가 미리 좀 코드를 작성을 해서 넣어놨어요. 요거 컨트롤 C, 밑에 컨트롤 V, 쉬프트 엔터 하면 코드라는 리스트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서 떡볶이랑 스테이크만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자가 인덱스 0, 1, 그 다음에 떡볶이는 인덱스 2, 스테이크는 인덱스 3, 파스타는 인덱스 4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떡볶이랑 스테이크만 딱 골라내려고 하면 푸드 한 다음에 2, 땡땡, 3이 아니라 4가 돼야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푸드 2, 콜론 4. 이렇게 되니까 떡볶이랑 스테이크가 출력이 되죠. 자, 잘 보시면 이 리스트를 슬라이싱한 결과도 리스트가 돼요. 양옆에 대괄호로 감싸져 있죠? 그래서 리스트를 슬라이싱 했으니 그 결과도 리스트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스테이크까지 골라내기. 자, 푸드. 처음부터니까 0부터 스테이크는 인덱스 3에 있으니 4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스테이크까지 골라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쉬프트 엔터. 네, 그러니까 잘 출력됐어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레인지 배웠을 때도 시작 숫자가 0이었으면 생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처음부터 어디까지 골라내라고 할 때는요, 앞에 0 콜론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처음부터 10번째까지 할때 이런 식으로 앞에 생략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 콜론 4 하면 쉬프트 엔터 피자, 치킨, 떡볶이, 스테이크가 잘 출력이 됩니다. 자, 동일하게 3부터 마지막까지 출력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뒤에서 N개 데이터만 골라봐라고 할 때는요, food 한 다음에 인덱스 3부터 마지막까지 출력해라는 의미로 이렇게 뒤에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뒤에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Shift Enter 해보면 스테이크부터 마지막까지 다 출력이 돼요. 여기서 요거 하나 해볼까요? 자, 뒤에서 N개 데이터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인덱스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뒤에서 두 번째 원소부터 끝까지 다 출력해라고 할때 마이너스 2라고 쓰면은 동일하게 뒤에서 두 번째 데이터부터 마지막까지 쭉 출력합니다. 자, 실행 해보니까 역시나 동일하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슬라이싱을 할수 있고 중요한 것은 슬라이싱의 결과도 리스트다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스트를 슬라이싱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자 있죠? 이제 이 문자 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문자 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안이라는 문자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의 문자 안녕하세요가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문자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 열도요, 사실은 인덱스를 기점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책에 좀 재밌는 예제를 포함시켜 놨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핵심적인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라는 변수에 2021 0125라는 날짜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 데이트라는 변수가 생기겠죠? 근데 이 문자 열도요, 인덱스를 기반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있죠? 요거는 인덱스 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0은 인덱스 뭐겠어요? 1이겠죠? 여기는 인덱스 2가 될 겁니다. 요거는 인덱스 3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기반으로 문자열을 슬라이싱 할수 있는데요. 자, 연도만 한번 골라내 볼게요. 데이트에서 처음부터 4개만 골라내 봐라. 그러면은 인덱스 3까지니까 우리는 여기에 4를 써줘야 되겠죠. 자, 한번 출력해 볼까요? 시프트 엔터. 그러니까 2021이 출력이 됐어요. 자, 2021은 어떻게 출력이 된 거냐면 처음부터 인덱스 3까지 이렇게 출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5까지 하면은 뭐까지 포함해서 출력될까요? 당연히 하이픈까지 같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2021-01, 그러니까 월까지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Shift Enter. 그러니까 2021 다시 01이 출력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일자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일자는 뒤에 있는 숫자 두 개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부터 끝까지 출력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Shift Enter 하니까 25가 잘 출력이 되죠. 자, 월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월은 이제 조금 이제 세 주셔야 되는데, 인덱스 0, 1, 2, 3, 4, 5. 네, 여기가 인덱스 5입니다. 5부터 6, 7까지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5부터 6까지 출력을 하려면 7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자, 시프트 엔터. 네, 01이라고 잘 되네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거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자열을 슬라이싱 했죠. 그러니까 문자열을 슬라이싱한 결과도 똑같이 뭡니까?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니 문자가 됩니다. 네, 문자열을 슬라이싱한 결과도 문자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인덱스로 일일이 슬라이싱하는 게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플릿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를 해볼게요. 2021-01-25 한 다음에 요일을 월요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데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이 스플릿은요, 찢다,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데이트.스플릿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해보니까 두 개로 분리가 됐죠? 지금 날짜랑 요일이 분리가 됐는데 잘 보시면 날짜와 요일 사이에 한칸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스플릿 명령어 괄호 안에 여기에요.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요. 자동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데이트.스플릿 안에 자, 문자 처리하는 작은 따옴표 해주시고요. 0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실행.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 데이트.스플릿 0은요, 0을 기준으로 찢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0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찢습니다. 0이 또 여기에 있어요.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찢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 하이픈을 기준으로 스플릿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트 점 스플릿 한 다음에 하이픈 역시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아, 2021, 01, 25가 나오네요. 하이픈을 기준으로 잘 분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스플릿의 결과가 무엇으로 감싸져 있죠? 대괄호로 감싸져 있죠? 이 기호는 리스트 기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자열을 스플릿하면 그 결과가 뭐로 나온다? 리스트로 감싸져서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자체가 리스트죠. 이 자체가 리스트.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인덱스를 작성해서 요 각각의 원소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요. 2021, 그러니까 리스트의 가장 앞에 있는 원소에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것 자체가 리스트예요. 우리 스팬딩 옆에 인덱스 썼던 것처럼 요 옆에 바로 인덱스 써주면 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원소니까 0 하면 되겠네요. 자, 쉬프트 엔터. 그러니까 2021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 01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1 하면 되겠죠? 자, 쉬프트 엔터. 그러니까 01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양옆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문자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우리 연도나 월이나 일 같은 날짜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인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요거 컨트롤 C 해서요. 컨트롤 V 한 다음에 블락 처리하시고 여는 괄호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괄호 안에 쏙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트로 해야 됩니다. 실행해 보면 0, 1이라는 문자가 숫자로 바뀌면서 앞에 있는 0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 변경해 주는 거 나중에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데이트에서 요일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2021-01-25 요거를 컨트롤 C 밑에 컨트롤 V를 하시고요. 자, 월만 골라내서, 그러니까 01만 골라내서요. 숫자 형태로 변경을 한 다음에 변수 months에 저장을 하래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밑에 거. 일자만 골라내서 숫자 형태로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변수 이름은 day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셨다고, 네, 영상을 멈추고 직접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저는 해설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월만 골라내는 방법은요. 데이트 점 스플릿 한 다음에 하이픈을 기준으로 분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 스플릿의 결과가 리스트일 거예요. 첫 번째 원소는 2021, 두 번째 원소는 01, 세 번째 원소가 25가 되겠네요. 우리 지금 월만 골라내는 거니까 인덱스 1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것은 분명히 문자일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감싸줘야 돼요? 인트로 감싸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mon이라는 변수에다가.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위에서 다 했고요. 지금 변수에 저장하는 것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프린트. 먼. 네, 1이 잘 나옵니다. 일자만 골라내는 거는 하이픈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마지막 원소를 골라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day에다가 저장해라. date.split 하이픈 하고 마이너스 1.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소라는 의미이고 요거를 뭘로 감싸줘요? 인트로 감싸줘요. 프린트 day 하니까 25가 잘 출력이 됩니다.